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7개 시도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는데요. 제주도는 블록체인과 전기자동차, 화장품 등 특구 3개를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을 들였던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으로 넘어갔고 그나마 전기차는 보완 요구를 받아 2차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록체인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던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신청한 블록체인과 화장품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됐고 전기차는 최종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부산, 전기차와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e모빌리티는 전남,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경북이 낙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번에 탈락한 7개 자치단체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규제자의 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보완 요청을 받은 전기차 사업 계획을 대폭 보강해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구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 행위 시장에 대한 집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기부에서 좀 더 집중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선정 과정에서 전기차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연관 산업 육성과 경제적 효과,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전략 마련이 2차 선정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